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평택시의회는 남은 후반기 동안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을 살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유청하 의원 등 12분이 발의한 평택시 제1형 단원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입정 제1항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존경하는 강정부 의장님과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취를 위하여 2024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